Xin chào mọi người đang xem kênh Sừng Sinh TV của Mẹ Tiên nha. Xin chào mọi người. Xin chào mọi người. Hôm nay là nè, lâu lắm mới gặp lại nha. Rồi, hôm nay là để đãi bà bạn thân yêu của mẹ thì mẹ đã mua thịt ba rọi nha mọi người. Nè, hôm nay xin cô anh đề. Samgyeopsal. Samgyeopsal. Hetri kiểu. Đó. Thịt ba rọi là nó có ba lần thịt, hai lần mỡ. Thịt không mơ kìa ra vậy. Hãy cuộn thịt kia. Mình có mặn nhưng mà rồi. Đừng có này ta gọi vậy. Thì chỉ có mặn ăn một chút. Mẹ Tiên thì kêu bác ăn nhiều vô nha. Còn bác thì kêu mẹ đi ăn nhiều vô đi. Tại ở trong bệnh viện vất vả nuôi ông rồi đó. Rắc lên miếng muối nha mọi người. Không cho hết được. Rồi thấy mẹ Tiên chuẩn bị sẵn rồi nè. Lá gì? Cái cơm mỡ eo. Cơm mỡ. Đây. Cơm mỡ được mỡ được mỡ thơm mỡ được gì? Dạ hả chị? Ngâm tương. Chị yếm bơi sần nào nè. Ồ, mỡ chứ kì vậy. Lá này ngâm tương là chuyên gia ăn với thịt nướng, ăn với đồ nướng đó mọi người. Ớt chuông đỏ vàng, kim chi nhà làng, rau gói với lại nấm, có lộn quay măng tây chứ. Rồi mọi người ăn thịt với lại tạm mức chân sinh hai bát nha. Samgyeopsal 하고 김치. 오늘은 우리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네. 안 좀 이 방 탕은 là ngon nhất mọi người. 친구 오랜만에 만 만났어요. 네. 방탕 탕 탕 탕 왕 아 탕 원 왕 lo. 그 뭐 탕 안에 lo nha. 잘 먹어. 맛있다. 한번 먹어봐. 맛있다. 네. 드세요. 뭐 안 건 건. 방금 밥 먹었었어. 그래도 이게 맛있다. 아까 바라고서. 아니 이름도 아니야. 나는 이름도 모르고 정도 모르고 샀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아스파라거스 이게 비싸. 네. 망가이. 우리 사이가 이거로 저 접을 사가 보냈대. 저리 많은데 줬는 거. 신장. 홍팥이 좋대. 인터넷에. 500g에. 3만이가 그래. 마트보다 더 싸. 싸겠지. 이거 지금 5,000원이지, 5,000원. 그러니까. 4,700원. 저는 인터넷에 자주 그 먹으면 먹고 싶으면 인터넷에 시켜요. 그냥 500g. 어 trên đây rồi nó bán rẻ hơn ở siêu thị. Hình như là 1kg 600, nửa ký 600 nghìn Việt Nam đồng. Còn siêu thị ngoài, ở ngoài siêu thị 100 ngàn được 5 cây. Nên nhiều khi tiếng ăn là tiếng lên mạng đi mua. Miếng lắm. Miếng lắm mới là mua không? À không, nó sáng ra thì em nào rồi. 맹인데 우리가 클 때는 이게 3만 원 잎이라 삼진데 비슷한데 아니구나. 약간 그늘진데. 바다 쪽이야. 근데 맛있다. 뜨긴 đang quay phim cái. Thẻ nhớ hết dữ liệu, phải chuyển qua thẻ 2, làm đứt ngang hết đoạn. Sorry mọi người nha. 네, 애가 집 있고 근데 이게 있었다 이 말이다. 있었어 옛날에는. 있었다. 그래서 내가 3만원 이거 파갖고 엄마가 다 좀 엄마가 3만원 어디서 파노? 이라고 그때만 해도 3만원 조금 귀했다. 근데 그게 왜 없어졌을까? 그자 희한하지. 지금 울릉도만 재배하지. 아 이거 디어야 맛있나요? 응?
리어 양 맛있나요, 리어? 와. 어디에 샀어요? 마트. 싸비. 마트. 딸이. 와. 방금 애들만 겨 리어를 먹는 애들만 나는 아리랏만 씻는데. 나는 싸구리 맛 씻는데. 땡기. 아디다스 짓는다 그만 해마. 아디다스 지는 아디다스만 짓는다 안하나. 나 그래서 500원짜리 200원짜리 양을 짓는다 안해. 어머니 뭐 그제 아디다스 다섯 컬러 줬는데 들었는데 왜 안신어요? 아까 봤어. 아유 아디다스 안하고 와도 괜찮아요. 다음에 싸가 많이 먹어. 야채 먹어야 돼. 다음에 리얼 사드릴까요? 이모 있으면 우리 어머니도 한 컬레 줄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주고 갈까? 그럼 너에서 껴 이것도 주고 갈까? 이거 사주면 되지 내 먹고 양말 신고 내가 벌써 준비야 목이 목이 단단해 좋아 목이 양말 목이 비싼 거는 비싼 같이 한다 몰라? 나 비싼 게 아니 모르고 있었는지 나 이제 뭔 양말 몰랐더라 눈에 메이크업이 모르는 것도 나는 모르고 씻는다. 응. 우리가 클 때는 고기가 얼마나 귀했는지 옛날에 계사야. 니 그 기억을 못 하겠어. 나는 우리가 돼지가 그때 귀했다 아이가. 그 엄마가 돼지를 한 마리 키웠다나 아버지가. 항상 우리 집 밑에 그게. 사람들 키워갖고 못다. 응. 항상 잡았는데. 한 번 그 무유선 배가 가다가 이 배가 뒤비쳤잖아 집 앞에서. 밀감도 잡아보고 어, 밀감도 기왕에서 가이가 하여튼 그래갖고 돼지가 떠올렸어 바다에 내가 그러다 밀감이 막 떠내려고 돼지를 다라에 담아갖고 이거 올랐더라 그때마다 이거 올랐어 오빠가 하는 말이 돼지를 왜 좋아하노 이랬어 우리 잡아먹고로 그게 배가 그게 저 뭐고 하여튼 배가 물속에 깔아앉아 깔아앉아갖고 그게 있었거든 그래갖고 돼지를 내가 주워갖고 마당에 놓고 그걸 싹 뺏기는 게라 그때 나이가 어렸는데 그래 우리 엄마가 우리가 어렸다 그 사고 났을 때가 그걸 열 살이나 됐는데 열 살도 안 되실 텐데 그래 이거 올라왔더란다 그래 엄마가 그걸 보고 울었다 나나 저기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나 그 죽은 돼지로 가올라서 저기 만들어 놓고 있나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가 참말로 어려웠더 맞다 그때 돼지가 한동안 몰라 얼마나 힘들었나 지금은 그 좀 다 먹고 엄마 좀 다 먹고 옛날에 우리 돼지를 키워도 한 마리씩 키워도 검은 돼지 아닌 흑돼지 따가 안 먹다 팔았지 흰 거 없었다 이거 어 검은 돼지 흑돼지 흰 게 없었지 흰 건 없었는데 그거 키워갖고 팔아갖고 돈을 만들었지 애미 팔아가 새끼 사고 애미 팔아가 새끼 사고 자꾸 그렇게 키워팔고 잡아먹기 뭐 잡아 우리는 못 잡는다 옛날 그때가 옛날 시절이다. 우리나라가 좋아진 적 빨리 빨리 좋아졌다 이거 급한 거. 진짜 급하게 팍 뛰어오른 거지 이거. 태훈이 니 와서 딱 살았고 우리나라 이 세상이 좋아져 얼마 안 됐다 이 좋아진 게가. 우리나라 좋아진 지 그래 오래 안 됐다. 내 얘기해 줄까 그래. 나락을 아버지가 싣고 왔어. 모른다, 농사 지은 걸. 그냥, 서울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게 몰라. 이게 뭐냐? 배에다 굶게 배가 뭐예요? 그래, 모르잖아. 쌀, 반 찍으면 쌀이 나온다. 그러니까, 나, 아, 그, 이게 쌀이 돼요. 그만큼 모르는 거라, 요즘 애들이. 나이가 40이 넘어도 모르는 거안 보면 모른다. 어떻게 할까? 태훈이는, 알긴 알겠지? 베트남에서 봤어? 네, 절대 아자아자 저거 아마 어머니보다 뜨지 아시 아이 어? 아이걸 나보다는 베트남 이모작 삼모작 하잖아. 그죠? 두 번 세 번 하지 그죠? 그만큼 바로 집 뒤에 집 앞에 집 왼쪽에 집 오른쪽에 다 근데 우리 집은 우리나라 사는 우리나라가 까다롭고 불편해 왜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사철이 있어가지고
여름 되면 갈 준비해야 되고 갈 되면 겨울 준비해야 되고 지금 김장도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살기가 까다로워. 근데 어떠? 자기도 옷을 다 신으세요. 그러면 더운 나라 같으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한번 있으면 돼. 그래. 내 입고 찢을 때까지. 그래.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찌 보면 살기는 좋는데 아 어찌 보면 귀찮다니까. 어찌 보면 또 살기 좋은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스트레스 때 생각하면 병이 나서 못 살아. 그래 즐겁다고 살아야 그런데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살면 처음에 와서 힘들지. 그렇지. 아니 맨 처음에 와서 그것 다 적응하려면 뭐가 힘드냐면 겨울이 되니까 너무 추우는 거라. 겨울이. 근데 그때가 대부분 옷을 힘들었지. 발도 얼고 막. 우리도 겨울, 가을이, 아, 계절이 바뀌면 된대. 몸이 적응을 빨리 못 한다. 아직도 힘들어요. 그렇지. 겨울 힘들어요. 응, 맞아. 겨울 되면 혼자서 겨울 준비 다 한다. 양말도 막 열 글씩 다 빼고. 신발 털장하다. 털신 털장아 다 사놓고 있어. 산타 할아버지처럼. 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살아도 봄이 싫어. 봄 되면 몸이 이상해. 날씨가 아플라고. 그래서 나는 봄을 저 별로 안 좋아한다. 저는 겨울에 아파요. 항상 이 시간에 아파요. 이 시간이 아니고 이 날씨야. 이 시점에. 이달에. 이 시점에 그 말이 제일 정확한 말이다. 네, 뭐가 내가 말 담았냐면 며느리가 닭띠거든. 내가 닭띠야. 좋냐? 뜨동갑이나. 저 아버지 제사나 우리 아버지 제사나 똑같은 게. 뭐야? 그럴 수가 있나? 몰라. 음력으로 적어도 제사날이라. 근데 우리도 음력이거든. 똑같은 날이라. 내가 그래서 참 미아오랑은 인연인 같다. 그래 맞다. 제사 아버지 제사 날도 똑같고 띠도 똑같고. 그래서 내가 미아오 나는 참 인연인 같다. 싸우려 해도 싸우지도 못하겠더래. 뭐 며느리 자꾸 싸우겠나? 가족끼리는 싸울 필요가 없다. 싸울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게 다음은 편안하게 이게 마찰할 때도 그리 못 마찰. 아이고 신기해. 근데 나랑 고모가 닮은 점이 더 많아요. 어머님보다. 그래. 사람 닮으면 좋다. 우리 가족도 신기해요. 그래서 가족이 됐다. 그래도 서로가 이해 좀 그런 건 이해를 하고 살아야 돼. 가족이 되려면 이해를 특히 한 울타리 속에 살려면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잘못된 건 그래. 이야기해주고 그래갖고 사는 게지 뭐. 새벽부터 응가에 가똥 날리고. 어? 새벽부터 응가에 가똥 날리고. 뭐야? 내가? 그래. 아 요즘 안 그래요. 너한테? 니지한테. 요즘 안 그래요. 요즘 되면 곰 일어났어? 응. 새벽 빨리 말을 아이고 앉아있어 왜? 새벽 아니야 아침에 9시? 뭐 새벽이야? 9시는 다 일어나는데 뭐. 새벽이라니 너무 7시에 저기 날래 파트 없어서 유튜브 찍거든요. 너무 어마어마한 하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내가 그거 뭐 따라 붙을 줄 알겠다. 야 따라 붙지. 그럼. 안 붙어요. 내가 인정한다. 안 붙어요. 나는 뭐 꼬모는 그냥 꼬모만 아니고 진한 친구처럼도 지내니까 맞아. 이리저리도 하고 근데, 맞아. 그냥 어쩔 수 없어. 내가 지가 하루 전에 안 오면 내가 또 궁금해서 하는 거야.
맞아. 오늘 어쩌나 안 오네. 네, 오늘 맞지. 내가 에, 내가 그분은 그분들 문자 보 이 자식 보내 뭐 자식 보내주잖아. 그래서 깜짝이 하루만 아무래도 자기 궁금할까요? 예원이 오늘 나오면 똑같다. 연락 안 해? 또 할 거야. 근데 보내주면 도망한다. 보내면 또 그 그전 듯이 또 짜장 치면서 도망하고 아무래면 도망하고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네 많은데 연락 없노 이러면서 다 똑같아. 이모 건데요. 근데 누구나가 지난 사람은 한 사람이 계속 하던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 인생이 지난 사람 지난 친구는 한 명 있으면 좀 재밌어요. 내가 어디 얘기할 수 없는 얘기를 그 사람한테만 할 수 있거든. 지난 친구 없으면 정말 외로워. 정말 내하고 친한 사람이 없어 막 외롭지. 그렇다. 가끔 얘기도 하고. 또 비가 시작된다. 네. 응, 이 자고 가. 그럼 내 방에 자줄게. 공감 자도 되고 뭐. 내 혼자 다니자. 괜찮다. 같이 자. 밥은 내가 해줄게. 여기 앉아서 먹어도 된다. 네가 피곤하고 지치고 하거든 통영을 도망을 오이라. 그럴까? 살짝. 그죠? 아니야. 뭐 전화 오면 나 몰라 이럴 거야. 도망도 갈 시간입니다. 다행이다. 그 정도면. 김치하고 먹어. 장가서 눈 맛을 때 얼마나 먹었나? 뭐가? 고기 눈 맛다. 많이 먹어라. 고기 많이 먹고 힘내고. 내가 고기 많이 먹고 힘을 내야 할배 돌볼까? 아, 원기 보충도 하고. 그거 베트남 요리 좋아한다, 애가. 우리 딸은. 내가 베트남 요리 그럼. 깨물도 다 먹고 아니냐? 찌도 다 먹고 우리 딸은. 엄마야. 어 좋아. 진짜가. 나. 그러나 이리 오세요. 제가 같이 먹게. 그래 한번 누구는가 할라 뭐. 우리 딸 나 대접 하라. 대보다 줄게. 나는 찌 깨구리는 사실은 못 먹거든. 너 깨구리 찌 먹고 우린 다른 거 먹는 자. 중국 가서 바퀴벌레 요리를 못 하거든. 뭐라고 하노 나 기가 차고. 진짜? 야. 맛있는데 그 뭐지? 혹시 그 기도라미 같은 거예요? 그 이상한 그런 걸 먹다니까. 특이한 거 있잖아 그 나라 가면. 우리 작은 딸은 더 잘 먹고. 재밌네요. 재밌는 사람. 완전 재밌다. 나는 그런 사람 좋아해요. 너무 까다롭고 이치 안 먹고 저게 안 먹고 이거 뭐냐 저게 뭐냐 싫어요. 안 때리고 싶어. 좀 그 궁금한 게 있으면 먹어야 된다. 아니 아무거나 뭐 아 먹고 지가 넣기 봐야 되네. 너 딸아. 우리 큰 딸은 좀 덜한데 우리 작은 딸은 뱀도 먹고. 뭐야? 뱀도 맛있어요. 그 봐. 뱀도 맛있어. 나 그런 생각은 뭐 그 뜬구려 사기. 다음에 베트남에 데리고 갈게요. 뱀 먹게 줄게. 말 많은가? 야, 형님 또만 뭔 노래서 밀어고 매대냐는 그냥 좋아 막 가면 그럼 어쨌건 순선 TV 맞짱 페이스북 밤 되기 띵 틱톡인 다음 예원. 와, 아이 뭐 먹고 싸 건배 양 쌈 홍 쌈 남린 지 툭. 밥은 때리고 개 너희 집에 뱀을 잡아 묶으러. 승컵 홍 쌈 trẻ em nấm thượng hoàng các thứ thì qua bên trang Facebook yêu anh TV nhân xăm Hàn Quốc chính hãng hơn 100.000 người follow inbox tìm tiên nha. Tạm biệt mọi người, bye bye. Bye bye.